전산과학을 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상현실에서 연금술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은 전산재료설계연구실입니다. 가상현실은 없던 걸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원자 단위에서 전자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해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그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상현실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연금술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는 쪽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원자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조립을 해서 조립한 형태로 어떤 소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소재가 옛날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우리는 뭔가 신소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다양한 신소재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재료화학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건데요.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탄소 같은 것만 생각을 해도 요즘에 이제 굉장히 핫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그라핀이라고 있거든요. 그라핀이 뭐냐면은 탄소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흑연. 이 녀석들이 3차원으로 잘 쌓여져 있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흑연, 그 시커먼 녀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녀석을 얇게 한 줄로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면 그라핀이라는 이제 신소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알려진 거로 보면은 그 2차원 대신에 1차원으로 만들면은 이게 동그란 리본 형태, 나노 리본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노 리본 같은 경우도 강철보다도 뭐 몇백 배 강한 그런 성능을 가지는 그런 어떤 신소재. 그리고 이 녀석들을 0차원,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플로린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녀석이 있는데 그런 경우로 만들 경우는 이것도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신소재, 다양한 신소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상현실 안에서 다양한 원자들을 레고블록 끼우듯이 조합을 해내고요. 그걸 이용해서 뭐 에너지 소재라든가 아니면 촉매 소재라든가 아니면 자성 소재, 그리고 제가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초전도체라든가 그런 다양한 소재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건 이제 꿈꾸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죠.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저 똑똑한 사람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정말로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한계는 어디다라는 거를 인정도 할 수 있고 그 한계 안에서 정말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신조로 살고 있습니다. 예.